오늘의 대결은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에 등장한 코인테스의 충신 이페로누 커스와 트랜스포머 미스트의 사막에 등장한 맥시마 옵티머스 프라이멀과의 승부가 되겠습니다. 이페로누 커스는 코인테스의 부하이자 이페로누 콘들의 합체 형태로 6명이 합체를 이루며 옵티머스보다도 큰 토끼를 자랑하며 맥집도 상당한데 양손에 강력한 주화기를 장착해 주로 공격하고 공격을 당해도 합체를 통해 방어와 토끼 등을 여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옵티머스 프라이멀은 에이프링크에게서 맥시멀 리더를 물려받은 존재로 고릴라의 형태를 하고 있어 이동과 움직임이 상당히 민첩하며 완력도 상당해 크기가 작은 기체는 패대기 쳐버릴 정도로 아주 강력하고 로봇으로 변신 후엔 검을 사용하는 등의 괴력과 무기까지도 사용합니다. 코인테사의 부하 임페르노 커스와 맥시멀의 부하 옵티머스 프라이멀과의 승부는 누가 이길까요?